덕분에 또 오랜만에 엠카에 오게 됐어요. 그 CN스타를 또 보여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8인! 저희 최초 공개예요, 여기서. 와, 미쳤다, 떨린다. 아니, 아니, 우리가 살짝 바뀌어야 돼. 언니, 어떡하면 나 너무 떨려. 롯데이야? 막 이래. 또 흑옥을 대 입술 좀 가렸어. 진짜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야. 어, 소름 돋아. 근데 나도 키는데 분명 떨릴 것 같아. 아, 나 진짜 연습한다, 연습한다. 나 꿈꿨잖아. 티스가 하는데 틀리는 꿈꿨어. 아, 아무 기억이 아, 안 나는 거야. 아니야, 나 절대 안 틀릴 거야. 그걸 틀다니까? 네, 트라이더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와서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속도 나. 이야, 이제 기링들이 들어오는 거. 오랜만에 새벽에 이렇게 춤을 추니까 감이 가시네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 네. 땀이 너무 많이 시작도 안 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오랜만에 너무 설레가지고 리허설 때 달렸습니다. 안녕. 그니까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3. 네, 맞아요. 그렇게 크게 방송 부탁드립니다.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준비하셨다. 어머, 거기도 있었어. 되게 나 원래 안 틀리는데요. 떨려서 틀리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잔실수? 하지만 지금은 이제 두 번 했으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안 틀릴 거예요.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갑자기 뭔가 순간 울컥하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또 한 번 이렇게 느꼈어요. 사랑합니다, 키리. 마지막 수능 될 수 있으니까 한 방송 부탁드릴게요. 언니 그거 하자. 크게 이거. 아 이거. 아 이제 파도냐? 자, 비키니끼리. 이렇게 크레이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끽하세요.
네, 가실게요. 키미키 로드 투 M 카운트다운 사전 녹화 끝났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쵸? 맞아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맞아. 아니 유저 언니는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했잖아요. 아, 솔직히 안 울 줄 알았거든요. 뭔가 울 거라고는 생각 절대로 안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엠카 오늘 처음인데 8명 무대도 첫 무대고 그리고 이번에 팬들까지 있으니까 약간 이게 너무 들뜬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신났어요. 키링 파트 덕분에 다행이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키링들이랑 함께 무대를 또 하고 싶네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키링들이랑 이렇게 산업을 한 건데 정말 그 옛날의 그 느낌과 그 약간 추억이 떠오르면서 되게 행복했고 키링들 덕분에 실세 없이 정말 웃으면서 웃음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웃으면서 내려가 되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가 2년 동안 키링들 없이 무대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무대구나. 키링 파트가 있어야 무대구나 싶어가지고 키링 너무 고마워요. 고생했어.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키링들 앞에 있을 때 눈을 엄청 마주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 키링들이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조금 울컥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키링도 없이 저희끼리만 하면 조금 약간 긴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춤출 때 노래가 그 다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키링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맞아. 안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앞에 키링 없이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약간 너무 코앞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세이처럼 눈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부끄러우면서도 기분 좋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링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로드 투 맥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신 엠카운트다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관객이 있는, 키링이 있는 무대에 선 거잖아요. 아 이게 원래 내 본업이었지? 이런 거 있어요? 아 네. 아 이게 원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무대를 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 손목 부상 때문에 시에스타를 음악방송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어가지고 저는 이 노래에 내 무대 영상이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그게 되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키링이 표로 1등을 해가지고 맞아. 이 무대를 소개해줬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스타 무대를 음악방송 하나 엠카운트다운 다행히 하나를 제가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기분 좋았어요. 감사해요. 와.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키링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위키미키 계속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컨텐츠들도 있으니까요. 공방송 키링들이 와줘가지고 반가웠어요. 너무 오랜만에 재밌게 멤버들이랑 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팬분들한테 그동안 많이 못 만났었는데 오늘 되게 소통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완전체도 보여드릴 수 있었어서 오늘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죠?